안녕하십니까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 코치 신동빈입니다. 영상에서 나왔는데 그걸 알아야 되죠. 퓨전을 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홈그라운드 신코치입니다. 오늘은 레슨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저는 궁금해하는 치는 부분들이 뭘까 좀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손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, 공을 찍어라,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공을 찍게 되면 이렇게 땅으로 갑니다. 땅으로.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려고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누르는 것은 내가 손목이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. 근데 손목이 이렇게 서 있으면 누를 수가 없겠죠.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을 때릴 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눌러줘야 되는데 얘를 누르라고 해서 마냥 손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집니다. 공을 던질 때 놓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잡아줘야 돼요. 거꾸로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회인 하시는 분들과 선수분들이 던졌을 때 공의 끝이 틀리다는 거죠. 제가 그러면 시범으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. 누르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놓게 되죠. 혹은 뒤에서 손이 너무 뒤에서부터 제껴졌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. 공을 던질 때 손목이 뒤로 살짝 누워지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때 마지막에 손이 들어가야 돼요. 공을 던질 때 손목이 뒤로 살짝 누워지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누르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놓게 돼 있어요. 혹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시면은 공을 던질 때 조금 더 굳이 크게 몸을 쓰지 않아도 좀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고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한번 스로잉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